어우, 좀 사이즈 되나 본데 이거? 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저 올해 군상권 두 번째로 광어다운 샷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군상권은 아직 광어다운 샷 탐사 기간입니다. 선비가 저렴하죠. 녹록치 않은 군상권 광어다운 샷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로드는 NS 플랫마스터 B652MH, 메인릴은 피나클 프리머스 리미트를 사용했고요. 1호 합사에 50cm 단차를 주고 30호 봉돌을 사용했습니다. 군산 비영항에서 출발하는 엘리소를 타고 연도권, 말도권, 12동 파도까지 탐색을 했고요. 당일 5물, 수온은 12도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군산권의 최강 광어다운샷 전문선사죠. 군산 엘리스호 977톤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자리는 선수를 제외하고 추첨합니다. 네, 첫 번째 노린 포인트로 연도권 포인트인데요. 대광어를 노렸지만 아쉽게 광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도권을 아무리 뒤져도 광어를 만나지 못하자 멀리 말도권 5초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생명체가 없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도에서 12동 파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서 광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입문자분들을 위해서요. 배의 내 앞쪽으로 전진으로 인해서 채비가 계속 아래로 들어가는 상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로드를 내리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죠. 그런 상태로 계속 쭉 가다가 계속 팔을 더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정도 계속 진행하다가 썬바를 눌러 다시 바닥을 찍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드를 또 천천히 내리면서 바닥을 확인한 중에 입지를 봤습니다. 바닥을 찍기 위해서 천천히 내리는 과정이지만 배는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웜의 상태의 높이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텅 치고 무게감을 살짝 느끼고 챔질을 합니다. 어우, 좀 사이즈 되나 본데 이거? 어우, 힘 바락바락 쓰더니 힘을 안 써. 광면했다. 히트웜은 다미키의 옐로우 퍼피. 제가 모터 오일 레드 다음으로 좋아하는 웜입니다. 오케이. 아, 진짜 어렵게 얼굴 봅니다. 어렵게 얼굴 봐. 저는 낚시를 만 편 즐기지 못합니다. 숨 찍고. 와, 진짜 귀한 광어입니다. 귀한 광어. 숨 찍고. 와, 진짜 귀한 광어입니다. 귀한 광어. 늘 영상 분량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역시 12동 파도였고요. 패턴 입질도 동일했습니다. 배 밑으로 채비가 계속 들어가는 와중이었습니다. 채비가 배 안으로 계속 들어갈 때
내 봉돌 채비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떠 있는지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어느 정도 쿵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쿵 하고 닿는 그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잡고기에요, 잡고기. 잡고기라도 좋다. 우럭 같아. 아, 놀래미 같아. 우럭 같아? 자, 안 좋은 조항, 분량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잡아야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놈 같은데? 우럭이네. 아이고. 히트홈은 역시 다미끼의 블루펄 화이트입니다. 베이트가 고등어나 멸치가 움직일 때 잡고기를 하나 걸었네. 사용해 볼 만한 웜이죠. 다음 날 5천왕 일정이 있어서 모두 구독자분께 나눔해 드렸습니다. 당일 원바다에서 차갑고 너무나 맑은 청수가 유입된 듯 했습니다. 너무 물이 맑아 아마 광어들의 경계심이 더욱 심해진 것 같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주도 같은 맑은 물이 들어왔었고요. 꽝을 치는 배가 있을 정도로 조항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시각 변하는 환절기 역시 수온이 조금 더 오르고 안정된 물색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